터와 나쁜 터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?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어렵죠. 우리가 풍수지리를 왜 보겠어요? 음택과 양택이 있어요. 음택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보는 거고 양택은 사는 사람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. 좋은 터와 나쁜 터는 먼저 나오고 잘 맞아야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는데 대장군 삼살방에다 했어요. 나는 죽으러 가는 거다. 이거예요. 대장군 방위로 간다. 그거 역시 내가 안 좋은 거죠. 삼살방에 간다. 그것도 안 좋아요. 그래서 나오고 방위가 잘 맞아야 돼요. 그래서 소위 말하면 교회 목사님들도 본대잖아요.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모르는 음침하다. 음산하다. 거기는 무조건 안 좋아요. 일단 햇볕이 잘 든 터는 그냥 양지발라서 좋은 건 아니에요. 일단 화나니까 음침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좋은 거죠. 그렇지만 내가 이사 날도 받고 하는 거는 나하고 맞지 않아서 안 좋은 날 가게 되면 다섯 개 방이 동서남북 중앙방이 신이 다 있어요. 방위신이 있어요. 그 방위신을 끌고 가면은 안 좋아요. 그래서 방위도 잘 맞아야 되고 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들어갔는데 이 집에 수맥이 너무 많아서 몸이 개운하지 않고 늘 아파. 그거는 내가 터가 안 좋아서 그래요. 또 나오고 맞지 않아서 문을 열었을 때 어느 방에서 사용을 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. 문과 안방이 서로 마주쳐서 안방 문 열고 현관 문 열면 문이 마주쳤다? 별로 안 좋아요. 그거는 왜? 거기가 남편을 끌고 나가는 거죠. 근데 이 집에 대문이 왜 동북방에 있어? 귀신방이에요. 거기는. 동북방 남들은 동북방이 안 좋다 귀신방이라는데 나는 좋아요. 그 사람하고는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나오고 동서남북의 어떤 터가 문이 맞아야 되고요. 가장 밝은 집이 더 좋다. 음침한 집은 좋지 않다. 그래서 불도 환하게 켜세요. 그럴 때는. 그리고 또 좋은 터로 만드는 방법이 많아요. 저한테 오세요. 자 그럼 그 터는 제가 꼭 가르쳐 드릴게요. 장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. 사업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안 된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우리 옛날에 IMF 때도 그랬잖아요. 이번에 코로나가 와서 식당이 다 안 된다고요? 안 되는 집 있는가 하면 정말 더 잘 되는 집 있어요. 대박난 사람들 많잖아요. 그렇듯이 내가 좋은 터도 있지만 경제도 있지만 그래도 터가 좋고 잘 돌아가게 한다면 더욱더 좋겠죠. 꼭 찾아오세요. 사람마다 방향 맞는 방향이 다 다른가요? 다 다르죠. 문의 방향도 다르듯이 다 달라요. 머리를 어디를 두고 자느냐에 따라서 달라요. 원래 북쪽으로 머리 두면 3대가 망한대잖아요. 사업하는 사람은 머리를 남쪽으로 둔다. 뭐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둔다. 막 이런 방법이 다 방위가 있어요. 침대를 어디로 놓으면 되고 부부 사이는 어떻게 해야 좋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. 방위별로 다 달라서 그 사람 나이별로 또 다르고 나이가 올해 언제 이 집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는 건 나와 있습니다. 만들어 나갑니다.